법대로 사랑하라가 이유 있는 자신감을 드러낸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다. 4일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극본 이미정, 연출 이은진, 제작 주 G담 미디어 하이그라운드 측은 드라마를 더 잘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검사 출신 한량, 간물주 김정호와 사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 예로 로맨스 드라마이다. 탄탄한 스토리. 법대로 살아나라는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스나 작가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흥행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원작을 탁월한 필력의 이미정 작가가 드라마로 완벽하게 각색해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선사한다. 첫 작품 KBS 드라마 스페셜 2025 나잇부터 캐릭터 창조 능력과 구성력을 극찬받은 이미정 작가가 선보이는 법대로 살아나라는 에스프레소처럼 쓴 현실을 법으로 풀어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담아내며 설렘과 통쾌, 감동을 모두 잡는 색다른 현실 로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소장 유발 영상 및 앞서 공개된 티저와 예고, 영상 등을 통해 남다른 영상 화법을 펼친 이은진 감독은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소장 유발 영상미를 그려낸다. 제빵왕 김탁구, 동네 변호사 조대호, 공동 연출 및 연애를 기대해 죽어도 좋아 등을 연출하며 섬세한 연출력을 뽐낸 이은진 감독이 이번에도 그 장기를 발휘하는 것. 이은진 감독은 17년째 짝사랑과 더불어 갑을 관계로 묶인 남녀 주인공의 상황을 다양한 효과와 연출 기법으로 담아내며 봐도 또 보고 싶은 중독성 갑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로코 황제 로코 여신의 컴백 앤 연기파 배우들 인생캐 경신. 더욱이 법대로 사랑하라는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로코 황제 이승기와 로코 여신으로 자리매김한 이재영의 파격 변신과 남다른 케미로 기대를 모은다. 이승기는 괴물천재 검사였지만 현재 주르닝만 입고 다니는 김종호로 분해 헐렁함과 팩트 폭격기의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고 이세영은 온갖 프린트를 섭렵한 패션계 이다나 변호사 김유리로 변신해 다혈질과 사랑스러움을 넘나든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과 심쿵함을 오가며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달달함과 에이드 같은 짜릿함을 안길 예정이다. 이어 김남희, 김수혜기, 오동민, 안동구, 김도훈, 주한철, 장혜진 등은 모두 전에는 볼 수 없던 참신한 캐릭터로 등장. 친근감과 몰입감 넘치는 열연으로 인생캐를 경신한다.